제한속도 60도로인데요. 블박차 60보다는 좀 빠릅니다. 한70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.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. 중앙선이 있고요. 네, 속도만 좀 빠를 뿐이지. 네, 앞에 차 없죠. 쭉 자전거들이 지나가고 있네요. 자전거들이 자전거. 근데 한 대가 아니, 자전거 한 대가 여기서 이탈하네요. 갑자기 중앙선 넘어와요. 학생들이 그 자전거 경기를 앞두고 훈련 중이었대요. 근데 저렇게 쭉 가다가 한 대가 갑자기 넘어옵니다. 피할 수 있을까요? 블박차 속도가 지금 73으로 나와 있는데요. 네, 73으로 되어 있습니다. 60이었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? 블박차 73 때문에 블박차의 잘못일까요? 그건 아니겠죠. 60이었어도 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? 한 20m 채안 되는데요. 이거 1초 만에 사고 날것 같은데요? 하나, 그렇죠. 속도와 무관하게 이것은 자전거의 100% 잘못이죠. 자전거 왜 갑자기 넘어왔는지는 이유는 모른답니다. 물론 여기에 대해서 블박차가 시속 60 찍혔으면 자전거 들이닥쳤을 텐데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60일 때보다 73이라서 훨씬 더 크게 다쳤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 보이죠? 그래서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